주현우 선수는 초반에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은, 자, 오늘 32강 경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초고. 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득점이 됩니다. 네. 초고 득점 출발. 자, 살짝 김현우 선수가 코너에 몰리니까, 오, 초반부터 멋진 플레이 한번 보여줍니다. 자, 옆돌리기. 자, 대회전이죠. 충분합니다. 자, 네. 예, 됐죠. 아, 이제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만큼 258번의 포메이션 득점 여부에 따라서 세트의 분위기를 향방을 바꿔갈 수 있는 중요한 배치예요. 자, 시원하게 원뱅크. 자, 마지막 자, 회전 너무 시원해요. 걸려요. 네. 썼죠. 자, 조금의 끌림이 조금 많이 전달된 원뱅크 걸어치기. 살짝 아쉬운데요. 두 장짜리를 놓쳤습니다. 밀렸어요, 밀렸어요. 네, 네, 길게 빠지네요. 키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적구 두께를 많이 쓰지 못한 부분이 살짝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김현우. 강력하게 되돌아오기. 쭉 내려오네요. 네. 자. 오늘 강동우 선수의 공격력을 보면은, 자, 김현우 선수 1점 1점 쳐서는 안 돼요. 한 점 한 점 쳐야죠. 기회만 온다면은 하이런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번엔 강동공 제로고요. 자, 이번 공략은 리버스가 아닌 더블 쿠션의 자, 공략인데요. 밀림이 부족한가요? 자, 살짝 올라오지만은 아, 밀림이 부족했어요. 네. 아. 자, 아쉬움이 남는 스트로크였습니다. 네. 비록 득점은 안 됐더라도, 와, 방금 이 더블 쿠션은 상당히 투 쿠션 설정이 어려운 과제인데, 야, 점수는 야, 안 주지만은 거의 득점이 된 거나 다름없는 깔끔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득점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건 이제 득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단. 네. 자, 밀렸어요. 자. 아, 밀려나갑니다. 당구에 잘 보면은 채야겠다고 맘먹고 하면은 또 안 되는 과정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들이 마음을 비운다는 과제가 엄청난 멘탈 관리가 돼야 되는데 비우기가 힘들죠. 어려워요. 네. 자, 득점 제로 강동구. 자, 뱅크샷. 자, 깊숙이. 야, 네. 또 짧게 가는 3뱅크.
조금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 찍히고만 쓰리뱅크. 자, 강동공 득점 제로 탈출 될까요? 자, 바깥 돌리기 짧게 파이브 쿠션. 자, 쭉 여기서 됐어요. 자, 들어갑니다. 3이닝 만에 득점. 전혀 회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3쿠션 그리고 4쿠션에서 밀림을 완벽하게 잘 전달했습니다. 돌리기 짧게. 좀 길어지는데요. 자,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분리각이에요. 네. 네. 어려웠습니다. 네. 살짝 많은 두께로 네. 출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리각이 커지는 과정이 전개됐고, 자, 다음 배치가 참 궁금한데요. 자, 타이머. 자, 하얀공 왼쪽으로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은데, 득점을 위한 두께를 설정하자니, 자, 키스가 살짝 걸려있는 것 같고, 차라리 하얀 공을 오른쪽을 공략해서 자 길게 파이브 쿠션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길게 파이브 쿠션. 자 너무 길게 길게.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바깥 돌리기는 엄청나게 큰 실수예요. 자. 길게 빠집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바깥 돌리기. 그렇죠. 자, 옆 돌리기.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네, 됐죠. 슬쩍 밀어서 득점. 그만큼 살짝 플러스 출발이기 때문에 자 절반 두께 그리고 끝까지 내 회전을 잘 전달한 옆 돌리기 좋아요. 자 온백크 넣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부드럽게 가야 돼요.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깔끔합니다. 자연스러운 득점. 원뱅크 넣어치기. 와, 오늘 뱅크샷 정말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2세트에 두 개. 자, 1세트 두 개, 2세트 두 개, 3세트. 아, 2세트는 세 개네요. 그렇죠. 세 개. 지금 4세트까지 합이 8개 지금 뱅크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 빗겨치기 길게. 됐어요. 자, 들어왔어요. 역전타가 됩니다. 강동공.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 살짝 끌림을 전달하는 과정. 완벽함을 한번 또 한번 보여줍니다. 또 한 번 뱅크샷 들어가면 아홉 개입니다. 플러스 투. 네. 아, 길었어요. 쉽지 않은 플러스 투였죠. 그렇죠. 지금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자 조금 더
빠른 진입이 필요했어요. 아, 강동국만의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플러스2. 어려운 배치는 다 어렵네요. 네. 자, 리버스 잘 친 것 같아요. 샌드. 잘 쳤어요. 와, 들어갔습니다. 동점타 김현우 선수. 자, 이번 대회전은 키스 있었고 여러모로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얇게 두드려서. 자, 살짝. 오. 살짝. 살짝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정말 이 살짝이 네. 애간장을 태웁니다. 네. 살짝 벗어난다고 얘기하려던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네. 이번에는 거의 뭐 흔들바위 지나가듯이 네. 맞을 걸로 예상했는데. 자, 이번엔 또 살짝 약해요. 살짝 힘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많이 약한데요. 자, 이번은 그 살짝이 아니고 야간 살짝입니다. 네. 아, 이번 좀 네. 아쉬운데요. 살짝 모자라요. 자, 한 점 일단 역전의 성공을 얻는 김현우. 아, 이거 모자랐습니다. 그렇죠. 당구는 세게 쳐야죠. 코 앞에 이적구가 있는데 그 이적구를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닳질 네. 않아요. 아, 바닥을 쭉 내미는 김현우 선수. 자, 초, 오, 야, 자, 놓치네요. 네, 아, 들어왔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잘 맞았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두께로 맞았어요. 아, 아 이거 베스트 샷이 될 뻔했는데요. 장장 단으로 너무 밀렸네요. 아, 야, 좀 더 얇게 걸렸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왼쪽으로 조금만 두께가 양보했다면 또 분리됐을 건데. 네. 옆돌리기. 키스 잘 뺐습니다. 그 짧은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살짝 붙었죠? 네. 한번 내공에 힘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공기야. 자, 두 점 차로 벌려놨고 다시 옆돌리기. 자, 1점 1점 차분히 가겠다는 김현우 선수의 전략인데. 김찬초. 네. 자, 들어가. 괜찮아요. 다시 포지션을 만들어 냅니다. 만만치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치고 모으기 전략이 자, 일단 모아는 났는데 그렇죠. 좀 더 정확한 계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2로 출발합니다. 플러스 2. 배전과 내공의 속도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자, 플러스 2. 자, 아, 짧아요. 짧게 너무 셌다는 거예요. 네. 석점 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출발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원투 이상의 쿠션에 진입할 때 이렇게 꺾여오는 과정. 아, 조금 더 부드럽게. 네. 자연스러움을 유지시켰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홍단. 자연스럽게. 약 반 팁 정도의 여계전을 이용한 횡단. 그만큼 얇은 두께로 출발해야 되는 횡단인데, 자, 여기서 여계전을 준 이유는 투 쿠션을 갈 때 너무 급격하게 밀리지 말라는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자, 옆 돌리기. 드라운 터치. 어허. 쫙 들어. 네. 쫙. 정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전을 다 주지 않고 살짝 빼면서, 자, 분리각만 만들어 놓겠다는. 자, 멋있네요. 자, 옆돌리기 또 갑니다. 쿠션 진입 좋습니다. 야! 다시 동점 8대 네. 8. 자, 이 승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더 조심성 있게 두 선수가 1점 1점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죠? 살짝 밀림이 전달될까봐 왼쪽으로 시원하게 갈 겁니다. 자, 너무 시원해요. 또 쿠션 진입. 8대 8입니다. 조금 많은 두께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원 쿠션 이후에 내공에, 자, 살짝 뻗어가는 그 스트로크가 전달됐어요. 자, 김민호 선수 일단 동점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상황. 여치기 대회죠. 자, 바로 안 맞으면 키스가 있습니다. 허허. 네. 자,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데. 작은 아쉬움을 남기고 김현우 선수 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자, 7이닝 88. 자, 길게 비껴치기. 자, 최대한 뽑았어요. 그리고 회전이 너무 멀어요. 네. 네. 닿지를 못했습니다. 지나갔고요. 그렇죠. 그만큼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살짝 더 라운드로 출발해야 되는데 너무 직각으로 투쿠션을 네. 찾아갔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각도였습니다. 자, 8이닝 88. 돌리기 들어갑니다. 네, 균형을 깨는 김현우. 슬슬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두 선수인데. 왼쪽으로 부드럽게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괜찮아요. 네. 10대 8. 김현우 선수는 어떻게든 5세트로 가겠다는 의지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고, 항상 마지막 세트는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득점 내려오면서 득점. 자, 이제 남은 점수 넉 점인데요. 네. 자, 다시 또 살짝 안정감을 찾아가는 김현우 선수의 볼 컨트롤이에요. 1세트별로 선수들이 좀 기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자, 키스. 키스가. 이거 살짝 좀 길게 빠지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옆돌리기 할 때 이렇게 일자코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은 고민이 많이 되는 출발 각도예요. 이번에 키스가 안 났더라도 살짝 길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네, 들었어요. 네. 어깨를 휘두르면서 출발한 강동구. 좌석 점차. 자, 길게 빠져요. 어깨를 너무 많이 풀었나요? 어깨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살짝 밀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길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더 강력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김현우 선수는 넉 점이 남아 있습니다. 옆치기. 배치원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들어가서 좋죠. 아, 이거 5세트를 부르나요, 김현우 선수? 2, 3세트가 컨디션이 살짝 떨어졌었던 김현우 선수인데 잠에서 깨어난 것 같네요. 그렇죠. 길게. 키스. 자, 키스 빠지고. 네. 득점 들어갑니다. 자, 남은 점수 2점. 아, 정말. 까지 따라붙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다음 배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 살짝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쭉 코너로 내리는. 공간이 있죠. 아, 회전이 네. 많이 걸리면서 돌아나갑니다. 두 점을 남겨놓고 일단 물러났어요. 자, 그만큼 많은 두께로 살짝 끌림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밀림으로 조금 더 분리가 키우겠다는 의도였지만은 자, 정확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리버스 핸드. 넉넉하게 내려서질 못했어요. 그렇죠. 자, 회전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쿠션에서도 분리각이 조금 좁혀졌고. 장장단으로 노렸던 더블쿠션.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공동공. 바람공 오른쪽으로 끌림을 이용해서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 네. 자, 끝내려는 마음이 15점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키스 빼는 두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아예 내공의 회전이 소멸되면서 투쿠션으로 진행하는 과정. 찬스가 왔어요. 자, 여기서 잘 밀어넣네요. 네. 그래도 지금 현재 강동 선수의 이 경기 패턴이 조금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키스 타이밍입니다. 네. 자, 아홉 개째 뱅크샷. 자, 이제 석점 차인데요. 자,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어, 네. 네. 정확하게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단 두 점 차. 자, 두 뱅크. 자, 득점이 되면은 또 재밌는 상황 연출됩니다. 등등. 아, 잘 타고 내려오네요, 이제. 한 점 차. 아, 김현우 선수 좀 전에 마무리를 못 짓는 게 좀 불안불안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투뱅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동 선수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어렵게 됐습니다. 자, 출사할게 딱히 좋은 게 없는데. 자, 타이머. 깨치기 가나요? 자, 섬세한 두께. 그러나 또 키스가 기다리고 있고, 파란 공 왼쪽으로 빗겨치기 길게도 있는데, 자,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 네. 노란색 공을 위한 빗겨치기. 자, 일단 마른 두께.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넘어갈 수, 네. 아, 없어요. 넘어간다면서요. 이 당구가요, 회전력이 강동궁 본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가끔은 이 투쿠션에서 쓰리쿠션으로 전달이 될 때, 자, 보시면은, 그래도 회전력이 살짝 살아있지 않았나 했지만은, 역시 하얀공, 오늘 내공이 셉니다. 네. 자, 하이로우 득점에 13-13 동점. 자, 바로 쓰리쿠션, 그리고 돌아오는 파이브는 좀 어려워요. 쭉 내려옵니다. 와. 아, 매치 포인트 강동궁. 자, 완벽한 두께. 그리고 조심조심 부드럽게, 네. 이겼고 살짝 터치하는 과정인데. 자, 김현우 선수 점점 공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자, 이제는 응원하다 지쳤어요. 네. 자, 매치 포인트에서 나쁘지 않아요. 빗겨치기. 장 단장으로 가는 빗겨치기. 네. 자. 자, 아, 마무리 짓습니다. 강동궁 7점으로 마무리. 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 강동 선수 와이프. 네. 아, 강동 선수. 네. 가슴을 쓸어내리네요. 그렇죠. 네. 오늘 그만큼 김현우 선수의 공격력이, 자, 2세트와 3세트는 조금은 약했지만은 1-4세트의 공격력은 사뭇 엄청난 공격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1세트 출발이 좋았었던 김현우 선수였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경기 평을 해본다면은 강동우 선수의 하이런이, 네. 오늘 경기에 최대 관심사네요. 그렇죠. 총 뱅크샷 9개. 하이런이 10점, 11점, 11점 원인은 나왔고요. 4세트에도 또 7점짜리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를 계기로 또 이 마지막 대회, 8차 대회에서의 그동안의 조금 아쉬운 부분을 털어내고자 강동우 선수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줍니다. 네. 자, 손을 번쩍 들어올린 강동궁 선수, 이렇게 해서 16강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와 강동 선수의 대결, 김현석 선수 해설위원 함께 했고요. 키스터 신승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